네, 그럼 3일차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1년에 한두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딴 데서 교육을 받아요. 저도 이제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하루도 만만치가 않고, 이틀도 만만치가 않고, 3일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은 또 양대로 많고, 그래서 이왕 시간을 보내는 김에 최대한 좀 퀄리티가 좀 좋았으면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3일차의 내용은요, 어제 후반부에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ATPG 폴더에서 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지금 화면에 맨 마지막에 있는데 레이아웃을 한 번씩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모니터에 지금 띄워져 있으시죠? 레이아웃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레이아웃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원래는 시뮬레이션을 보셔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보고 갈까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 과정이었는데, 어제 요게 그 원래 펑션 쪽의 플로우였어요. 그죠? 펑션 쪽의 플로우였고, 하나 더 가면 이게 스캔 쪽 테스트에 대한 검증이었죠. 요게 프론트엔드의 과정이었는데, 백엔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백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소스 부분은 안할 거고요. 펑션 베리피케이션 안할 거고, 요 로직 신세시스 쪽이 ICC로 다 대체가 될 거예요. 여기가. 백엔드 쪽은 ICC로 대체가 되는 거고요. 레이아웃이 다 되면 포멀리티를 돌리고 프라임 타임을 돌리실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그게 있는 거죠. 요게 이제 ICC가 될 겁니다. 요게 ICC로 대체가 될 거고요. 포멀리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멀리티를 하는 이유는 ICC 전과 후를 비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ICC가 받아들이는 게 패드 언 더 탑 요거하고 SDC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요. 또는 패드 언 더 탑 랩드죠? 랩드 DDC 이렇게 하나를 받아들일 거예요. 또는 그러니까 DDC는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하고 SDC를 둘다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포멀리티 입장에서는 요 DDC하고 ICC를 끝난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하고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포멀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CC가 끝나고 나면 여기도 이제 넷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넷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자가 .v 형태로 나올 건데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비교를 해서 같은 지의 유무를 보는 게 포멀리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보이지는 않는데 star rcxt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rc 페레스틱 값을 뽑아요. 그걸 갖고 프라임 타임에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어제 우리 잠깐 나왔었지만 마지막에 하는 거는 SDF를 뽑죠. 프라임 타임에서. 그래서 요 SDF를 가지고 딜레이로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플로우가 백엔드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검증됐으면 마찬가지예요. ATPG 쪽에 포스트 쪽으로 가서 시뮬레이션까지 그대로 밟아가는 과정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교육에서는 백엔드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하지 않을게요. 이 부분은. 다만, 마지막에 이 부분만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만 한번 해보고, 어제 우리 레이아웃 봤죠? 이렇게. 마지막에. 그래서 레이아웃 된걸 갖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요. 오늘 바로 요거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를 진행해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VCS까지만 하는데, 실제 파일로 뽑아내기 위해서 모델심을 쓸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끝나면 윈도우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보드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보드가 세 개예요. 그래서 한 줄당 하나씩 드리면 딱 되겠네요. 지금 모양새가 참 의도하진 않았지만 랩실 하나를 제가 그냥 무슨 출장 교육 간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참 드문데요.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꼭 요청하셔서 랩실 하나를 제가 와서 교육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흐름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 그 리눅스 제가 아마도 네, 제쪽 그 서버 쪽 제가 쓰는 서버에 저기 재부팅을 한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그 폴더에 1차 종료 후에 실습 3을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여기로 가시죠. 일단 어디로 가시냐면 심에 심의 포스트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아예 그냥 제가 시간을 아예 드리겠습니다. 심의 포스트까지 가셔서 똑같아요. 그 전에 우리 실습했던 그 시뮬레이션하고 똑같습니다. 런 피크를 그냥 수행하시고, 그렇죠? 세션 소싱하신 다음에 그냥 돌리면 헬로우 메시지가 보이실 거예요. 네,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실습 3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예 제가 9시 40분이니까 오늘 시간 많이 드릴게요. 좀 많이 좀 생각해야 될게 있으니까 아예 11시에 아예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11시? 너무 긴가? 11시에 한 10분 전쯤에 와서 제가 리뷰 간단하게 해드리고 바로 그 다음을 진행을 할게요. 네. 천천히 해보시고 이 과정은 너무 중요해요. 이 과정은 너무 중요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 잡듯이 한번 리뷰해 보십시오. 말씀드렸죠? 여기 나가면 까먹고 랩실 가면 막상 일이 안 생기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김에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실습 3, 4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하냐면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군요. 보드 테스트 전까지 네, 보드 테스트 전까지 쭉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쭉다 해보세요. 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델심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에러처럼 뭔가 막 이렇게 워닝 메시지들이 엄청 나올 거예요. 예, 그건 원래 나오는 거니까 예, 괜찮은 거니까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심에서도 영 미스매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그러면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좀 여유롭게 좀 하셨어요? 네. 뭐, 어려운 일 있으셨나요, 혹시? 네. 다행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실습이 끝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점점 포스트 쪽으로 가고 있고, 점점 칩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습 자체에 준비물이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거기에 부담감이 이제 슬슬 오고 있습니다. 동작 해야 되니까. 네, 실습도 잘 돼야 되고 이러니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00 prepare design files.tcl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맨 처음에 수행하셨죠?
이걸 맨 처음에 지금 제가 두 번째 행에 와 있어요. 두 번째 행에 와 있고요. 요 심점 부위를 바로 이어서 카피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에디팅을 좀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그냥 제가 직접 그냥 열어서 볼게요. 자, 8759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테나라는 셀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심점 부위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이제 그 넷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그 디자인이죠. 레이아웃이 다된 디자인이죠. 근데 제가 또 하나 옆에 터미널을 하나 열어서 우리 실습했던 쪽에 PDK 쪽으로 가보면 프론트엔드 쪽까지 갔죠? 여기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압축을 푸셨는데, 이 중에서 베릴로그 모델이라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베릴로그 모델. 이 베릴로그 모델 쪽을 보면 HGI를 시작하는 것은 IO 쪽에 대한 정보, ML8로 시작하는 건 스탠다드 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이 베릴로그 모델은 시뮬레이션을 할때 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쓰였냐면 테트라맥스를 할때 쓰였습니다. 테트라맥스는 닭브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였었는데, 지금 시뮬레이션 환경이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ML8 쪽으로 스탠다드 셀 쪽으로 들어갔을 때 왼쪽에 있는 이 안테나 셀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이 파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리드미를 한번 열어서 보면 이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언더바 네그가 붙은 것은 네가티브 타이밍 체크도 지원을 한다. 위에 거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좀더 빠르게 끝날 수 있지만 위에 걸로 쓰면요. 좀 정확하게 볼수 있는 건 언더바 네그가 붙은 것이 좀더 많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것 같아서 언더바 네그가 붙은 녀석을 한번 열어서 우리도 시뮬레이션 할때 네그.v가 있는 거를 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안테나를 검색을 한번 해보면 없습니다. 자, 안테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테트라맥스에서도 닷부이를 가지고 가고 시뮬레이션도 닷부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요 안테나 요요요그이 넷리스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테트라맥스나 시뮬레이션 상에서 요게 그대로 살아 있으면 안테나 정보가 없다고 에러가 뜨게 됩니다. 테트라맥스를 하게 될 때도 에러가 나와요. 사실은 에러가 안 나게 수정부터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에러를 못 보는데,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에러가 생깁니다. 어쨌든 여기 안테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 안테나 위에 있는 클락 인부 X8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 타이 하이도 여기 들어 있죠, 그죠? 근데 안테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예? 제가 그 테트라맥스 쪽에서 00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00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해서 그대로 해놓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01을 하실 건데, 01 티클의 내용이 요거였죠. 8755 라인을 지워라 또는 각주해라 라는 거였는데, 안테나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제가 테트라맥스를 한번 돌려볼게요. 안테나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테트라맥스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툴을 킨 다음에 이렇게 맨 처음에 세 줄을 하면 처음에 이제 닷부이들을 읽어오는 거죠. 스탠다드 셀과 저기 IO 셀에 대한 닷부이를 읽어오는데, 요거를 제가 해볼게요. 바로 이어서 요걸 하면 일단은 0 에러로 보여요. 그쵸? 근데 바로 이어서 런빌드를 하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바로 나오죠. 에러가 하나 뜹니다. 안테나 셀에 대해서 undefined 모듈이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런 에러가 있으면 뒤에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 에러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갖고 오자마자 각주해라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메시지를 혹시나 만나게 되신다면, 아, 안테나 안 지웠나 보네라고 생각하시고 심점 부위를 열어서 하시면 되겠다라는 측면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웨이브 2가 모델씬 다 돌려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요 오른쪽 하단에 웨이브 2를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이 웨이브 2를 만들어 보신, 아까 반대로 질문 드려야지. 만드는 거 모르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웨이브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 다 아세요? 아, 네, 다 알고, 예. 네.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볼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 별것도 아닌데. 사실, 자, 보십시다. 아, 여기에서 아무거나 제가 그냥 읽어서, add wave 창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됐죠? 자, 요 상태가 됐어요. 요런 방, add to wave를 해서 이렇게 리스팅을 해놓고, 아주 쉬운 거죠, 그죠? save format. 딱 누르게 되면 웨이브 2로 그냥 요이 시그널이 리스팅이 되어 있는 정보가 그대로 웨이브 2라는 거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모델심을 띄웠을 때는 2, 한칸 띄고 웨이브 2를 하게 되면 요 리스팅이 그대로 구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하셨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하셨는데 VCS에서는 좀 나오지 않았었는데 되게 많은 이 워닝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델심이 뭔가 좀 빡빡하게 봐주는 것 같아요. 물론 VCS에서도 이렇게 보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런 방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영 미스매치를 만나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내용들을 보면 이 디자인 내부에 어딘가에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실제 펑션 쪽, 그러니까 우리 지금 스캔 테스트 쪽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 add to list 해서 이렇게 열었었죠. 오늘 해본 실습이 요거였는데, 그죠? 툴의 리스트 프리퍼런스 해서 요 부분을 조작하는 거를 여러분들 해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일단 해보신 분 계세요, 전에? 이 리스트 기능을 써보신 분 없으시죠? 대부분 안 써요. 근데 이 사실은 VCS에서도 요 리스트 기능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케이던스 NCCM 쪽에서도 당연히 리스트 기능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요두 가지 기능을 여기서 모델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모델심을 쓰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일단 노 델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델타 퍼셀프로 되어 있는 플러스 2 플러스 3 의미 없는 정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일단 노 델타로 바꾸게 되는 거고요. 트리거 온이라는 게 정말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일단 시그널 체인지를 하게 되면요, 아예 그 양상이 아예 바뀝니다. 자, 잘 보세요. 화면상에 2030, 34500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일단 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2030, 34500, 35500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제가 시그널 체인지로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요, 바뀝니다. 그쵸? 뭔가가 바뀌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노 델타로 바꾸고, 시그널 체인지가 아니라, 그쵸? 스트로브. 이렇게. 요거를 할 때마다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실습할 땐 요렇게 했었죠.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 막 기입을 했었죠. 그죠? 여기다 34500 그리고 10 이렇게 아마 줬을 겁니다. 스트로브 피오리오드. 이게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주기성이 있는 클락을 기준으로 보겠다. 또는 클락이 아니라 다른 시그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시간 중심으로 34500 피코세크부터 어떤 그만 피코세크마다 값을 채취할래요? 라고 할 때는 스트로브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플라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 값이 아예 34500, 35500, 36500, 37500, 요렇게 순서적으로 갈 수 있게 배열이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VCS나 Cadence는 그게 아니에요. 시그널 체인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그널 체인지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더 많고요. 잘 보면 주기성이 있나요, 지금? 20000, 3000 가다 갑자기 34500, 35500, 44500. 그러니까 윗줄과 아랫줄에 규칙성이 없어요. 일단 보여지는 정보 자체가. 이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시그널 체인지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리스팅 되어 있는 모든 시그널 있죠? 리스팅이 되어 있는 모든 시그널 중에서 값이 바뀌기만 하면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축으로 봤을 때그 주기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VCS나 Cadence 걔네들은 다 시그널 체인지 위주로 되어 있고 스트로브 위주로 값을 바꿔주거나 가공해주거나 하는 그 기능이 없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모델 심에는 이게 그냥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 심을 쓰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셨던 대로 진행을 해주게 되면 주기성 있게 값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웨이브 창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했던 게 뭐냐면 네, 툴이 갑자기 굉장히 느려졌네요. 실습 자료를 보는 게 빠르겠습니다. 요 그림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그 스트로브 피어리오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뽑았어요. 근데 왜 스트로브 피어리오드 중심으로 뽑았냐면, 요 클락 기준으로 뽑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PIT 클락이라는 게 있죠. 요 녀석이 라이징 되고, 폴링이 되고, 다시 라이징이 되고, 폴링이 되고, 한거 위주로만 데이터를 뽑고 싶어서 지금 이 실습을 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T클락이 0으로 떨어져 있는 이 구간에서는, 0으로 되어 있는 이 레벨 구간이죠. 거기에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취득할 필요가 없죠. 그쵸? 그래서 사실 불필요한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4500, 35500, 그리고 그 다음 클락에 라이징 되는 지점, 이런 주기성을 갖고 데이터를 뽑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모델심의 그 기능을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들 테스트.txt 다 뽑아 보셨죠? 요거 한 다음에 뽑으면 요렇게 되는데 사실 요 자체만 보더라도 아까 우리가 의도한 대로 34500, 35500 다음에 바로 44500이 보이게 하고 싶었던 건데요. 거기까지는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더 가공하는 거죠. 폴더에 있는 test.shell 요 녀석을 가지고 한번더 기입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정보들을 더 주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놓고 오른쪽 부분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었던 그 리스트 파일,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보고 싶은 이게 클락 라이징 폴링, 그 다음 클락의 라이징 폴링, 그리고 그 다음 라이징 폴링, 요 부분만 추출하는 과정이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일로 담아서 윈도우 쪽으로 넘기면 된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실습을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죠? 크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랩실에 가서 만약에 이 테스트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 주기성을 일단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을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값 비교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이론을 향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 쪽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네, 리눅스 쪽에서는 다 끝났고요. 이제 윈도우에서 이제 진짜로 해봅시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디자인을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아이덱에 이제 디자인 제출해서 머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장에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빨리 도망가면 되는 거죠. 그죠? 네, 빨리 도망가면 되겠습니다. 네. 도망가지 못했다면 이걸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도망갔는데 끌려왔거나, 의도치 못해서. 네. 이제 이거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후덜덜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네, 후덜덜합니다. 네, 교수님 막,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진행하게 된 후배님도 불쌍한데, 어쨌든 일단 칩이 잘 됐고 이상이 없는 칩이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은 먼저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이 요 내용이죠. 테트라맥스, 그 다음에 테스트 패턴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트라맥스의 포스트 폴더에서 진행을 했고, 이제 패턴을 생성을 했으니까 그 list.lst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test.shell 돌려서 진짜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윈도우에서 할 실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드로 가겠습니다. 보드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보드 자랑을 좀 해야 되겠죠. 제가 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보드가 항상 그래요. 이제 잘 동작할 때가 있고 안 동작할 때가 있고 뭐 그렇죠. 그 여러분들 혹시 그 교수님한테 데모를 보인다든가 어디 뭐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뭐 데모를 보여줘야 될 일이 뭐 있으셨던 분도 있죠. 근데 하필이면 뭐 보여줄 때 왜 안 되죠? 보여줘야 될 때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됐는데. 처음부터 해갖고 다시 땀이 삐질삐질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겠지만 저도 계속 요 며칠간 계속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되는데 어제 안 되고 막 아까 오전 안 되고 막 그래갖고 제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다행히 잘 돼가지고요. 네, 이따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칩 테스트 보드를 이제 만들었는데 버전 1.0이 있었고 버전 2.0이 있었습니다. 총 40대가 있었었는데, 이 내용은 이래요. 여기 왼쪽에 이제 아주 간단한 IO들이 있습니다. IO들이 있고요. 이 보드 상단부에는 이 220V짜리 파워를 꽂으면, 그러니까 220V 2A짜리 아답터를 꽂으면, 요게 요 위에 그 로직을 거치면요. 5V, 3.3V, 2.5V, 1.8V, 1.2V, 그러니까 1.2, 1.5, 1.8, 2.5, 3.3 이렇게 다섯 가지 볼테이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MPW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볼테이지를 커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네 개 핀, 그러니까 이따 보시면 되는데 이 네 개 핀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위에 브레드보드처럼 일렬로 쫙 이렇게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섯 가지가 쫙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전선만 따서 쓰면 되죠. 그죠? 내가 필요한 그 파워 쪽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라운드가 각 내구팅에 있습니다. 내구팅에 있고, 요 208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 소켓에 꽂히는 이 IO거든요. 여기가. 핀들이 쫙 올라와 있는데, 결합시키는 거예요. 눌러서. 결합시키는 거고, 그 상태에서 얘를 바깥으로 쭉 뽑았어요. 그래서 208핀을 그대로 이렇게 구현을 해놓고, 네, 여기에도 라인이 3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라인은 다 그라운드입니다. 다 그라운드라서 여러분들이 뭐 파워 구성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원리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2.0 때 생긴 아니다 1.0도 있었지 1.0도 있었는데요. 2.0 때 아예 이렇게 펼쳐지게 크게 아예 딱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은 FPGA를 비롯해서 메모리, 스위치, UART, GPIO 조금 뽑아놨고요. JTAG, 자일링스 여기다 굽고, 피롬도 여기 있어서 구우려면
JTAG 인터페이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만들어 놨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래요. 자, 이제 그 스캔셀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스캔셀. 이거는 이제 우리 첫 번째 날 오전에 얘기했던 바운더리 스캔 있죠? 바운더리 스캔에 사실은 스캔셀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건 스펙인데, 그 여기에 있는 스캔셀은 그 바운더리 스캔 방식에 들어있는 스캔셀을 그대로 사실은 제가 구현을 해놨어요. 예, 그거는 써야 되겠더라고요. 원래 이 취지가 뭐냐면, JTAG 써서 누가 이렇게 어렵게 하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첫날 오전에 있었지만, 안에 탭 컨트롤러라는 거를 칩 안에다 넣어야 되고, 그죠? 거기에다가 막 스캔셀도 박아서 막 이렇게 넣어야 돼요, 사실 칩 안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디자인이 있는데 그것까지 넣어서 구성해서 칩을 또 만들려고 하면, 그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칩 바깥에다가 그냥 할수 있게, 그냥 칩은 그냥 만들고요. 칩은 그냥 만드시면 돼요. 칩 만들고 나서 바깥에다 스캔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에 탭 컨트롤러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대신 컨트롤러는 좀 필요하지만, 탭 컨트롤러의 흐름도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모드가 여러 개예요. 뭐 흐름도도 여러 개고. 그래서 되게 좋은 기능이지만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걸 안 쓰고 그냥 경량화시킨, 그냥 제 나름대로 가볍게 만든 컨트롤러를 포함해서 스캔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원래 이 처음에 그렸던 그림 자체의 목적은 이랬어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자, 시뮬레이션을 돌렸으면, 요 시뮬레이션에 대한, 입력, 그리고 출력, 클락이 라이징 될 때, 폴링 될 때, 그때 당시의 값들을 이렇게 파일로 담아요. 담는 방법은 아까 여러분들이 해보신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담는 방법은 동일해요. 담는 방법은. 그래서 파일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렇게 보드 바깥에 메모리에, 그러니까 보드에 박혀있는 메모리에 갖다만 놓을 수 있게만 할수 있으면, 거기에 있는 한 줄을 딱 읽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입력 출력 쪽에 다 넣어놓고 클락을 한번 주고, 칩에서 튀어나온 그 데이터가 스캔셀에 담길 거예요. 그대로 긁어서 그 메모리 한 줄에 다시 넣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한 다음에 다시 PC 쪽으로 꺼내면 비교가 가능한 거죠. 실제 칩 테스트가. 네,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만든 디자인입니다. 이거 자체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있는 스캔셀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칩 테스트, 스캔 테스트, DFT 컴파일러,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약간 그 전에 했던 내용은 잊으시고, 지금부터 보는 그림은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안 헷갈립니다. 그렇죠. 아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하려고 스캔 테스트도 막 해야 되고, 뭐 윈도우 위에서 막 스캔셀 해요. 막 복잡하죠, 그죠? 복잡한데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요 스캔셀 안 쓰고, 그냥 안 쓰고 해도 되는 방법이 있기도 있죠. 있기도 있는데, 요런 그 준비물들을 한번 저희 아이덱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드리면 필요할 때 쓰시면 되니까. 자, 요 그림은 이제 첫날 오전에도 있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려나만 보시죠. 자,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그림. 시뮬레이션을 했고, 요거를 파일로 담았어요. 그래서 PC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MTTTY라고 하는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샌드를 해요. 그럼 요 PC 쪽에서 보드 쪽에 있는 USB 유아트를 통해서 P4를 거쳐서 메모리로 들어갑니다. 그게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죠. 이 내부에. 이 상태에서 한 줄을 읽어서 스캔체인 컨트롤러가 한 줄을 읽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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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한 클락마다 하나씩 하나씩 밀어서 이렇게 넣고요. 뭐 입력이든 아웃풋이든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칩은. 그러니까 칩 내부에 아무런 상관이 없죠. 칩은 칩대로 나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IO가 그러니까 칩 소켓에 꽂혀서 보드에 박혀 있을 테니까, FPGA에서 요칩 208핀으로 다 다이렉트 매핑만 시켜 놓으면 입력이든 출력이든 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영역 자체는 FPGA라서,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은 FPGA라서 모든 스캔셀들을 다 연결을 해 놓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 놓고 일렬로 쭉 긁어와서 다시 넣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올 때는 메모리에서 P4가 다시 역으로 읽어서 이렇게 리시브 파일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네, 터미널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일로 이제 윈도우 쪽에 특정 폴더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비교만 하면 되겠죠? 네,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왔었는지 히스토리를 좀 그냥 네,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략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저 보드를 만들고 뭐 모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 그렸던 그림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나름의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요 안에가 칩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 안에 뭐 여러 가지 블록들이 있고 뭐 이렇게 칩이 있어요. 순수한 이제 RTL로 되어 있는 로직이고 요게 나중에 칩으로 돼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켓에 박혀서 보드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칩 안에는 그쵸?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스캔 테스트를 위한 DFT 컴파일러부터 해가지고 IO들이 나와 있겠지만 그거 포함해서 원래 순수한 펑션에 해당하는 인풋 아웃풋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원래 네, 걔네들을 스캔셀로 원래 그냥 쭉 원래 스캔셀이 없는 상황에서는 입력이나 출력이나 그대로 보드 쪽으로 그냥 갈 텐데. 소켓에 박혀 있으니까 보드 쪽으로 갈 텐데 스캔셀을 중간에 박아서 가로채자 데이터를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FPGA 쪽에 스캔체인에 대한 이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또 넣고 그다음 또 넣고 그거 한 줄로 읽어서 TDO 끝머리는 다시 컨트롤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요게 다시 보드 바깥에 있는 메모리 쪽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이 스캔셀들의 준비가 다 되면 이 스캔셀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다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죠. 한칸한칸 밀어서 매 클락마다 한칸한칸 밀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매 클락이라고 하는 거는 칩 내부에 가는 그 클락이 아니라 보드에 있는 클락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동작적인 흐름은 보드에 있는 FPGA 모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칩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칩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FPGA 얘기만 들어야 돼요. 칩은 여기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 전은 잊어버립시다. 이제 FPGA에서는 보드 자체에 오실레이터가 박혀 있으니까 그 클락을 이용하는 거예요. FPGA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칸한칸 밀어 놓는다. 그리고 그게 다 되면 그 전까지는 요칩 내부에 클락을 안 주고 있다가 준비가 다 되면 그때 한 클락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게이팅 셀이 또 하나 들어갑니다. 게이팅 로직이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게이팅 로직이 하나 또 있다. 이렇게 이제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그렇죠? 칩을 잊어야 돼. 칩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스캔셀, 베이직 스캔셀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주 베이직한 로직을 하나 갖다 놓고 스캔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칩 얘기가 아니에요. 칩 얘기가 아닙니다. 칩 얘기가 아니에요. 자, 칩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FPGA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그죠? 자, 베이직 로직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주 쉬운, 심플한 로직이죠? 그래서 여기, AND 게이트, OR 게이트 하나 놓고, AB 출력 놓고, 그대로 레지스터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로직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리셋은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주 기본적인 로직을 갖다 놓고, 이제 스캔셀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요 그림에 스캔셀 있죠? 스캔셀, 그죠? 요 스캔셀을 이제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스캔셀의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이 그림 본적 있으세요? 본적 없으시죠? 네. 요게 좀 복잡해 보여요. 근데, 요 스캔셀을 요렇게 하면 요렇게밖에 안 보여요.
요게 스캔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 있고 여기 들어가는 거 있고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있고 여기 들어가는 거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자 지금부터 이제 동작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아,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는 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어차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교육이 아니니까. 자, 일반 요게 이제 네 가지 오퍼레이션 모드가 존재합니다. 네 가지 오퍼레이션 모드가 존재해요. 요 셀을 칩의 입력 쪽이나 칩의 출력 쪽이나 다 붙일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얘가 입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출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반 노멀 모드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 노멀 모드는 뭐냐면 입력에서 아웃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일반 노멀 모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드 값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뭐부터 할까요? 그냥 2번 스캔 해야겠다. 2번 스캔. 스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스캔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렇게 핀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요 스캔셀, 요쪽에도 스캔셀, 요렇게 있을 때, 데이터가 출발, 그 다음 출발, 또 그 다음 출발, 이렇게 시프트가 되는 기능이 있죠? 요거를 뜻하는 게 스캔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뜻하는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TDI가 거쳐서 S아웃으로 거쳐서 TDO로 나가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캔, 이렇게 쉬프트 이렇게 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서 여기로 가죠. 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지금부터 S인으로 들어가서 S아웃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패스가 이쪽밖에 없어요. 이쪽과 이쪽으로 나가야 돼. 그렇게 하려면 Shift DR 값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Shift DR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Clock DR이 이 Clock처럼 여기 1 값이 되어야 이렇게 여기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컨트롤을 해주면, 이런 Shift 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 오른쪽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냅두세요. 여기 어차피 컨트롤 아무것도 안 해주면 동작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캡처를 보겠습니다. 캡처라고 하는 건 아니 지워볼게요. 다시 캡처라고 하는 건 요 인으로 들어온 게 여기에 담기는 걸 뜻합니다.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부에 있는 첫 번째 레지스터에 담는 거, 그거를 캡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컨트롤을 해줘야 될까요? 야, 데이터가 이쪽으로도 가죠. 물론 이쪽으로도 가요. 인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 모드 쪽에다가 아무런 컨트롤을 안 하면 바깥으로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냅두시고 인이 이렇게 갈 때 여기 레지스터에 담기려면 Shift DR을 0값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0값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를 1로 해주면 담길 거 아니에요. 그죠? 담깁니다. 그게 캡처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업데이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설명되지 않은 부분, 그죠? 오른쪽 부분에 뭔가 이제 동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 담겨 있는 값이, 자, 이제 빨간색으로 쓸게요. 목적은 여기에 담겨 있는 값이 일로 나가면 돼요. 그게 업데이트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값이, 이쪽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업데이트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값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데이트 DR을 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데이터가 여기 있던 게 요렇게까지 전달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모드 값은 1로 해주면 이렇게 아웃으로 나갈 겁니다. 그죠? 요 로직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네 가지 오퍼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는 입장이니까.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거를 이렇게 박아놨단 소리예요. 베이징 로직에다가, 그죠? 이렇게 되면 이해가 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스캔셀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Shift DR, Clock DR, Clock DR, Update DR, 모드, 리셋,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간략하게 그냥 표시만 해놓은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 TDI가 들어와서 거쳐서 쭉 이렇게 거쳐서 마지막에 TDO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중요한 건 원래는 스캔셀이 없었다면 A가 그대로 A로 갔을 거예요. B가 그대로 B로 갔을 겁니다. 그죠? AND가 그대로 AND O로 나가고 OR 결과가 그대로 OR로 나갔을 건데, 중간에 스캔셀이 중간에 껴서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 일반 노멀 모드는 그대로 흘려 나가는 거죠. 그렇기도 했지만 데이터를 쉬프트도 하고 캡처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쉬프트가 다 되면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고 났으면 여기 클락을 여기 엔드 셀로 해서 제가 게이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때 이네이블 신호를 한 번만 딱 주면 원래 클락이 그대로, 예, 들어가야 될 클락이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순간 이네이블을 1로 했다가 다시 0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스캔셀에 대한, 그리고 베이징 로직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시나리오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번 순으로 가요. 먼저 볼게요. 자, 여기에 TDI를 넣었어요. 요쪽에 이제 TDI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Shift In이에요. Shift 이제 넣어서 네 번 넣어서 다 들어갑니다. 그냥 편의상 두 번 넣는다고 할게요. 입력 쪽에 데이터 두 번 넣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업데이트는 방금 들어간 그 Shift 된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업데이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준비시켜 놓고 클락을 한번 튀깁니다. 이네이블을 1로 만드는 거죠. 신호를 1로 딱 해주면 그때 클락이 여기 싹 들어가죠. 한번. 그렇죠? 데이터가 이미 들어간 상태 이후에 클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콤비네이션 로직이 동작을 할 테니까 시간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클락을 한번 딱 주고, 세 번째 캡처는 요 데이터, 요 안에 있던 뭔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쉬프트아웃,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이 흐름에 맞게, 이 컨트롤에 맞게 이렇게 줘봤어요. 이렇게 이건 테스트 벤치의 일부분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노멀일 때는 요 값을 이렇게 줘놨다가 쉬프트를 시작을 할 때 TDI에 데이터를 주고서 쉬프트 DR을 한 번 준 상태에서 클락 DR을 1010 이렇게 하면 쉬프트가 두 번 돼서 들어갑니다. 예, 방금 이 그림이에요, 지금. 요거를 요렇게 구현한 거다. 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숙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흐름이라는 거, 히스토리라는 거니까,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고 나서 클락을 한번 줍니다. 1로 만들었다가 0으로. 그 다음에, 캡처를 한번 하고 1010을 주면 다시 빼내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동작을 시킨 다음에 방금 있었던 요 일을 흐름에 맞춰서 진행했던 요 일을 컨트롤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컨트롤러에다가 아예 모듈로 딱 만들어서 클락만 쭉 주면 알아서 방금 있었던 그 일련의 과정들을 컨트롤러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또 준비해야죠. 실제적인 예제가 될 수 있도록 메모리를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파일을 준비해 놓고 메모리에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컨트롤러가 알아서 읽어가서 요렇게 한 바퀴 돌려서 다시 갈 수 있게 까지 같이 한꺼번에 컨트롤러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형들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흐름은 더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구현한 거예요. 이 부분을 더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초에 PC에 파일을 준비를 이제 해놓은 거를요, 아예 UART를 거쳐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UART를 거쳐서 그리고 거기에 P4까지 붙여서
이 P4가 데이터를 메모리에 적지 않은 일을 먼저 하고요. 그죠? 이게 다 되면 메모리에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때 컨트롤러가 받아서 요렇게 한 바퀴 돌리게 다시 들어가게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다 되면 P4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보내게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대략 이해를 하셨다면 이 모듈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소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따 우리 실습할 때 자일링스 ISE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요 부분, 베이징 로직, 요쪽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대략 이런 흐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혹시 UART 써보신 분은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요런 게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이제 PC 쪽에 요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파일로 만들어 놨는데 10, 10, 10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거를 UART를 통해서 전송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방금 요첫줄 10, 10, 001 요게 1 형태로 그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1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ASCII로 변환해 줘야 돼요. ASCII 코드로. 아스키 코드 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냥 바로 나오는데 요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요렇게 변환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요 녹색 가로줄이 보일 텐데요. 요 녹색 가로줄이 보일 텐데 요거는 PC에서 하이퍼 터미널로 보낼 때 그러니까 요 하이퍼 터미널 프로그램 자체가 요 변환은 직접 알아서 해줘요. 요거는 해줍니다. 터미널 프로그램이 알아서 보통 해줘요. 그래서 31, 30, 30, 31뭐 이렇게 8비트짜리 헥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ASCII 코드로 가게 되죠.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오니까 P4에서는 받자마자 메모리에 쓰기 전에 이거를 다시 역으로 변환해줘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데이터가 한 비트씩 들어오게 되거든요. 1, 0, 1, 0, 0, 1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한 줄을 다 읽을 때까지는 저장해야 되겠죠. 똑같이 1, 0, 1, 0, 0, 1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저장을 해놨다가 이한 줄이 다 들어왔네 라고 판단되면 그때 메모리에 한 줄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P4가 동작할 수 있게 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칩 테스트를 다한 다음에 PC 쪽으로 다시 역으로 꺼낼 때도 P4가 이렇게 변환해서 다시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변환 과정이 내부적으로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그림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자, 요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 부분이죠. 여기. 자,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자, 데이터가 쉬프트가 차례차례 다 되고 나서 클락을 한번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는 상황이 약간 달라요. 똑같긴 한데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우리가 알아서 컨트롤을 했었어요. 아까는. 근데 지금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어디에 의존해야 되냐면 요맨 위에 여기가 시뮬레이션 상에 우리 시뮬레이션 그툴 상에서 이렇게 돼 있던 게, 뭐,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파일로 담긴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위에 줄, 시뮬레이션 시그널 리스팅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외부 뷰에서. 첫 번째 자리가 클락이라고 따지면, 여기 자리가 클락이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고, 클락을 한순간에 1로 만들고, 다시 0으로 만들고, 이런 컨트롤도 해줘야 됩니다. 약간 몇 가지, 이제,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거죠. 데이터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드에서 오는 클락에 따라서 이 FPGA 모듈이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스캔 컨트롤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칩 쪽, 이 안쪽에 있는 칩에 또는 FPGA 모듈에 한순간에 한 번만 클락을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만. 그래서 메인 클락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컨트롤러 클락은 이렇게만 살려주면, 그러니까 요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를 엔드 게이트로 처리를 해서, 엔드 게이트를 해주게 되면, 칩에 한순간에 한 번만 딱 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클락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리셋은, 사실 이게 좀 고려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보드 레벨에서도 리셋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패턴에 의해서도, 그렇죠? 우리 시그널을 텍스트로 담았으니까,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만약에 리셋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같이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기는 OR로 처리를 했습니다. 클락은 엔드로 하고요. 리셋은 OR로 하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캔셀로 칩을 테스트 하실 분들이,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면, 스캔셀을 만약에 칩 내부에 포함을 하는 경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칩을 아예, 약간 스캔셀을 칩 바깥에, 즉, FPGA에 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심플하게 할수 있으니까, 유저 입장에서.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제는 이걸 아예 그냥 바깥으로, 그러니까 아예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켜서 요 그림으로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셀을 FPG 안에다 넣어주면 유저가 칩을 만들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그림으로 지금부터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유저분들이 IO셀을 양방향도 써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양방향 왜 쓰죠, 근데? 양방향 왜 씁니까? 우리 208핀, 매그나 같으면, 18 같으면 176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208인데, 왜 IO를 양방향으로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208 또는 176이 부족해서 양방향으로 씁니다. 그죠? 부족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176핀 안에 다 구성할 수도 있지만, 널널하게 남길 수도 있지만 보통은 부족해요. 그래서 IO를 양방향으로 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캔셀을 양방향이 지원되는 스캔셀을 제가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양방향이 지원이 되는. 그래서 애초에 만들었던 이 스캔셀을 두 개를 놓고 두 개를 안에 넣어놓고요.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칩이에요. 칩. 왼쪽은 칩에 끝머리에 양방향에 지원되는 IO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양방향의 셀렉션을 입력이나 출력이나 그 컨트롤 해주는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써야 될 때는 요쓸수 있게, 가져올 때는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요. 맨 끝에 MUX를 거쳐서 출력할 수 있게 양방향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히스토리예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스킵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아캐드를 통해서 제가 스키매틱을 그렸고 업체에 맡겨서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매그나 같은 경우는 MQFP로 패키지가 되고 있어요. 삼성은 LQFP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버전 1 때는 LQFP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버전 1 때는 사실 매그나도 LQFP였는데 갑자기 보드를 만들고 났더니 MQFP로 바뀌어야 된다고 또 굉장히 큰 이슈가 터진 거죠. 그럼 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전 2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파워 구성을 좀더 신경 써서 하게 됐고요. 칩 대스트보드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답터가 들어갔을 때 다섯 가지 볼테이지가 나올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칩 소켓을 박아놓을 수 있게 준비해서 208핀 최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 모든 208핀이 자일링스 FPGA에 다이렉트로 다 208핀이 붙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장치들, 컴포넌트들이 다 FPGA에 다이렉트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앙의 컨트롤은 다 FPGA가 해야 돼요. 일단. FPGA는 100만 게이트짜리 스파르탄 3를 해놨습니다. 가격 대비 가장 좋은 녀석이 이 녀석이더라고요. 676개 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램은 6개 박혀 있습니다. 얘가 16비트짜리 6개예요. 뎁스는 하나당 256K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보드 자체에 오실레이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50메가짜리, 25메가짜리가 나올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물론 50메가, 25메가짜리가 FPGA 안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세 줄짜리 핀들이 보이시죠? 이 핀 세 줄짜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칩 소켓이 여기 박히게 되는데 이걸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면으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 동일하게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여기 FPGA가 있으니까 이렇게 FPGA가 PCB 위에 이렇게 보일 텐데 보드에 보면 FCG라고 여기 위에 글자를 제가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FPGA에서 오는 핀이다라는 뜻의 F, 칩에서 오는 핀이다라는 뜻의 칩 이렇게 해놓고요. 위에 션트 이게 뚜껑 이게 지금 제가 작업을 그냥 해놨는데 요거 씌우는 거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칩이 FPGA에 다이렉트로 연결되어야 되는 시그널 핀이다 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라운드 처리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C하고 G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게 아니다, 나는 파워랑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C에서 바로 그냥 전선으로 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잘했어요? 이거 실제로 제가 우리 CDC 하죠. CDC 칩 만들면 CDC 하잖아요. 데모 나갔는데 이 보드 갖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썼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이 모드 이렇게 소켓에 꽂아놓고 여기 FPGA 모듈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테스터 모듈 이렇게 해갖고 한 게 아니라 이 파워가 너무 좋아서 파워를 이렇게 끌어다 쓰면 돼요. 파워만 썼대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요 기능 자체, 요 그림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네, 잘했네요. 아, 네, 메모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네, 점심 먹고 합시다. 1시 반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